안녕하세요. 고기 중에 안녕하세요. 그분은 왜 있는 거예요? 흠뻐라. 아니 왜 있냐고요. 이제 새 언니에게 인사해야지. 새 언니 아니라고요. 흠뻐라. 새 언니 아니라고요. 흠뻐라. 바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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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 유튜브.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자.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대하던 니켓절2 공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니켓절2를 공지하려고 니켓절들을 대세김질 하면서 여러가지 영상들을 봤는데 영향력이 엄청 났어요. 진짜 내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은 유튜브에 작은 획이 그어져 있더라고. 아주 굉장한 컨텐츠였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또 성공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두 번째 시리즈를 열어보려 합니다. 그리고 그것에 따른 공지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냐? 야, 보안이 멀쩡한 것 같군. 어째서 나까지 구한 거지? 나 왜 저래? 글쎄 실진한 거든. 너 같은 개타지마. 이 씨발 두 번째를 시작한다. 니들이 이렇게 아무거나 그리지 마세요. 아래 그려진 새끼들만 그리도록 해요. 아 그럼 참고로 여기 있는 새 캐릭터들은 뭐랄까 조금은 아직 스며들기 전이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쓰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. 뭐야? 여보세요? 뭐세요? 여보세요? 고기 중에 안녕하세요. 그분은 왜 있는 거예요? 흠뻐라. 아니 왜 있냐고요. 이제 새 언니에게 인사해야지. 새 언니 아니라고요. 흠뻐라. 새 언니 아니라고요. 흠뻐라. 왜 넣냐고요 고기. 흠뻐라. 정신 차려. 잠깐만 저랑 원어는 빼세요 그러면. 알았어. 아니 그분을 빼세요! 응? 왜 넣냐고요! 넣은 건 네 쌍꺼풀이겠지. 와우 이게 날짜예요. 3월 7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을 하는데 거기다가 딱 기종을 딱 닫아버린 끈치기로 빵딱 잡혀가지고 28일 발표를 딱 해가지고 할 거예요. 28일에 어디니 그쪽으로 마음이 땡겨가지고 영상은 너무 길지 않게 해요. 2분 넘어도 되는데 재미없어 잘라버릴 거예요. 이게 뭐든 씨발 너좀 선남는지 억지로 다 삭제 다 죽여버릴 거예요. 씨발 새끼들. 야 박지야 너도 참여할래? 아 너도 해. 네가 하면은 청소가 흐르 끌리긴 하겠다. 아 참고로 생각해보니까 씨발 저 새끼가 니켓절의 원조야 레바보다. 이게 씨발 프롤로그다. 아 씨발 선남지마. 이게 씨발 개쩌는 게 수상 내역을 할 거예요. 여기서 이게 하나 골라가지고 수상 예약이 1, 2, 3, 4, 5등까지 있고 어이없는 상은 10명이라고 써있지만은 그 외에도 줄 거예요. 1등은 20만원과 혹은 만원어 천원 고급식대 만원의 고급식대까지 하나씩 골라 쓰면 됩니다. 고급식대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막 20만원씩 사주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적당히 맛있는 거 사주는 겁니다. 뭐 하나 고르면 돼요. 다음에 2등은 김밥 사줄 거예요. 라면하고 대신 10만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주면 되냐요? 3등도 고르면 되냐요? 3등은 비대면 기프티크 식대라고 비대면 데이트예요. 요즘 유행하는 거 아시죠? 치킨 시켜놓고 나랑 영상통화하면서 먹으면 돼요. 그리고 각자 먹으면 딱 전화 끊으면 됩니다. 텔톤천이 무채색으로 돌아갔고요. 4등 평범한 2분 캐릭 카츠 혹은 기프티콘 치킨. 5등 커피 기프티콘 하고 30초 캐릭 카츠. 그리고 어이없다서 멋진 직선을 그려줄 거예요. 아 그리고 요거 방금 상의했어요. 이게 상의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? 기다려요. 은별아 나 지금 방송 중인데 나 지금 니켓절2를 이제 공지하고 있어. 은별이 상이라고 수상 내역에 하나 넣었어. 너가 뽑은 상을 하나 골라서 그 사람한테 영상 메시지를 보내줘야 돼. 오케이? 네. 근데 이제 오늘 네가 쌍수를 한 김에 니켓절2에 대한 응원 메시지 한번 받아보고 싶어.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인지 궁금할 거잖아. 아니 그 이유가 왜 쌍수를 한 김에예요? 겸사겸사. 그래 지금 야 부어있을 때가 가장 이뻐 보일 수도 있어. 오케이? 네. 오케이. 니 캐릭터 화이팅!
와. 와, 영상 찍는다고 화상 개빡세겠네? 여러분, 저거 다 거짓말이에요. 잠시만요. 아, 제가 바로 진실을 까발려드릴게요. 스노우 폭발을 개 오지게 해놨는데, 여러분, 이게 진실입니다. 이게 진실의 눈입니다, 여러분. 뭐 닮았는데? 슬리퍼. 군대 슬리퍼. 그 바닥 부분. 어? 그러네? 지금 상의가 됐죠? 사전 협의가 된 거예요, 이제. 뭔가 저작권 없는 웅장한 음악을 편집자가 깔아줄 거라는 의미입니다. 아, 편집하실 편집자분은 저한테 카톡을 주세요. 왜냐하면 제가 알주머니랑 글자랑 이런 거 다 나눠놓은 포토샵 파일을 가지고 있거든요. 아니 뭐 어려운 애니메이팅 아니야. 그냥 캐릭터 그림이 나오고 글자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. 뭐 그림 막 팔 움직이라 이런 게 아니야. 최소한 그림과 글은 나뉘어 있어야 할 거 아니요. 애니메이팅에 쉬운 게 어딨어? 정신 안 차려? 쉬운 게 있어. 잠깐만. 잠시 후. 내가 최면을 배웠거든 요즘. 쉽게 하는 최면 있어. 자, 여기 봐라 편집자들. 자 여기 봐. 앙키 뭐지? 점점 쉬워진다. 앙키 뭐지? 쉬워진다. 자, 누가 하든 빠르게 해줘요. 3월 7일 올려야 하니까 저기 빨리 좀 해줘요. 아, 손 비는 분 빠르게 해주세요. 자, 그러면 자쿠쿤이 해줄 겁니다. 마감 안 끝났다고? 손이 빈다며! 이런 얘기를 왜 해, 그러면! 가스라이팅이었다고? 명백원한테 전화해봐야지.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? 네,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, 명배님. 네. 지금부터 미션을 하나 줄 거예요. 어떤 미션이죠? 어떤 영상 건덕지를 줄 건데 이것을 3월 7일까지 완성해야 합니다. 3월 7일이요? 네. 그러니까 3월 7일까지 컨펌이 끝나서 업로드가 돼야 됩니다. 갑자기요? 네. 어떤 영상이죠? 니켓절 2 공지입니다. 여러 가지 버전으로 찍어드렸고 포토샵 파일까지 드릴 거예요. 그림 같은 거는. 네. 지금 작업하시고 있는 거 잠깐 놓고 니켓절 공지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? 아, 대장님이 시키시면 전 당연히 해야죠. 가자! 허송진이신가요 혹시? 네. 대장님. 이번에도 혹시 제가 참여해야 될까요? 아니 뭐 원하시면 하셔도 되고. 명배구는 참여할 때마다 높은 성적을 거뒀던 기록이 있긴 한데. 니꽃절 출품작 있잖아요. 니꽃절이 뭐였죠? 사실은 오래전부터 거 있잖아요. 이거 43초짜리인데 네. 지금 52만에 거뒀어요. 이거예요 여러분. 와나나의 대회에 참여하면은 참여자들도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예쁘가님도 50만, 미라주님도 61만. 아주 훌륭한 컨텐츠라고. 좋아요, 좋아요. 명백운도 한번 참여를 해서 한번 그러면 그 다짐을 한번 가져보도록 해요. 다른 편집자도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해.